내 인생의 힘이 되는 명언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네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에이브러움 링컨. 비관론자는 대체로 옳고 낙관론자는 대체로 그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낙관론자가 이룬다. 토마스 프리드만. 믿음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그 뇌가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실제로 목이 마르거나 귀가 막히고 병이 나거나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허버트 벤슨. 체스티 플러 장군은 아군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포위됐다. 덕분에 문제는 간단하다.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미 해병대 장군 체스티 플러.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이여 자기 마음속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라. 토마스 에디슨.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에서. 게임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운동장이나 뒤뜰, 사무실, 교실, 식당 등등. 그러나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바로 승자의 마음속이다. 피터 템트. 만일 당신이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면 당신은 그럴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도전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면 당신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럴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이란 한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모두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월터 D. 인틀.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존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발전에 집중해 있다. 존 맥스웰.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윈스턴 처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지만 결화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앨런 코헨.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이고 엄청난 격차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이다. 나폴레옹.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본다. 역사는 후자의 성공을 기록한다. 전자에겐 잊혀짐이란 역사만 있을 뿐이다. 아르막 옹따페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는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빅터 프랭클.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존 호모 밀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나폴레옹 힐.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클리.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가능. 그것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디다스 광고 카피. 세상에서는 주로 낙관론자들이 승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취의 향상 그리고 성공의 길로 연결된다. 교육을 받고 시야가 열려있는 낙관주의는 그 대가를 얻는 것이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데이비드 렌즈 교수.